여러분, 모세와 유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볼 때 많은 교육을 받았죠.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있었죠. 또 아주 훌륭한 정략가였습니다. 아주 작전을 잘 세우는 정략가였습니다. 또한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성공했으면서 가려진 유다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실패했을까요? 그는 영혼이 멸망당했습니다.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자질과 똑같은 그런 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꽤 단순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마음가운데 둬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제가 볼 땐 이 여기에 있는 12장 3절 말씀은 아마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한 절만큼은 모세가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 오경을 다 써서 마쳤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이제 복사하다가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거기에 한 절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겸손한 주의 종이. 자, 6절부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모세는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죄에서 갇혀있는 것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처음으로 끌어내는 그 기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이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말했지만 내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얼굴로 대면해서 비밀리 상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내가 직접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사실은 원래 이러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적인 원래 배경이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세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대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다 승한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온유했던 사람이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 가운데는 자기의 의지가 없다라는 뜻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 의지가 있지만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맞닥뜨릴 때 내 속에 내 의지가 없다 그 뜻이죠.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그저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마찰이 생길 때 주님의 뜻과 내 뜻에 마찰이 생길 때 내가 내 뜻을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품성만 가지고 살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함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그런 성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주의 성품을 내 속에 담고 그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굴복한 상태가 온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취급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욕하고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의지와 뜻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나를 죽인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세상의 온유는 세상의 온유하다 하는 것은 diplomatic. 그것은 외교관이 가진 외교술이 좋다고 말하죠. 외교술이 좋은 것과 온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마음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외교술은 외적인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온유한 자였다고 했어요. 신명기 34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 받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설 때 주님의 얼굴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뜻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손을 품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종이 있다는 것은 그 종을 통해서 택한 한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상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듣고 말하던 자라고 설명한 이유는 이 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교훈하셔서 한 준비된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도 주의 종들이 이러한 종들이 있어요. 왜요? 마지막 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교파가 많고 인류 종족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같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같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백성들을 한 민족, 한 백성을 주님께서 골라내서 빼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전 이번 주에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종 저에게 사람들이 전화합니다. 저희 월간지를 읽고 또 저희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저희 책자를 받고 저희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공부하다가 마음가운데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저 연구하다가 그저 마음가운데 감동이 자꾸 흘러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냥 전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의 빛에 진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생의 빛입니다. 그런 전화를 제가 자주 받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비록 여러 다른 군대에 있지만 다른 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민족을 한 백성을 민족은 어떤 종족이 아니라 한 백성을 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잠깐 보았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마귀니라. 참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가룟인 유다는 자원에서 왔지 예수께서 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에서 자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를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자원에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새들도 둥우리가 있고 여우도 자기 몸과 머리를 둘 굴이 있지만은 인자에게는 머리둘만한 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둘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돌봐드렸죠. 그렇죠? 또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대접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누우실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인자는 머리둘 것도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렇죠? 업신여김 당하는 삶, 배척받는 삶. 그러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고 예수님의 그 등에 업혀서 무언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난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그중 하나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굉장히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12명 가운데서 인정받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유다의 눈치를 보았어요. 가장 똑똑하고 세련되고, 예? 머리 좋고 또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정략가였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쭉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라?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우리가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그런 얘기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떠나간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걷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가만히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앞이 훤합니다. 앞길이 훤합니다. 그죠? 뭐 우리가 뭘 당하고 어떻게 될 것, 처지가 뭐 따분한 것 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출세하려고 계획하면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교회를 하나 좀 만들어 보십시다. 가장 큰 교회. 제가 그분들한테 정신없는 얘기를 한다고 제가 깨우치긴 했지만은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계획한다면 길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도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죽고 자기가 망해도 그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아직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됐어도. 근데 유다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출세와 자기에 대한 케어와 염려가 더 컸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예?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빛을 버리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가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무엇으로 꾸밉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룟 유다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날 때 그는 자기의 뜻을 택했습니다. 이 사실 말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 그 돌변하고 돌아가가지고 정말 한국말로 획가닥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래 획가닥한다 그래요 말을.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 이민 사람들은 그런 말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정말 180도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를 다 팔았다. 그것이 아니라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고 어리석고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인간적인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주님은 참 순진하시고 참 곧바르시고 진리의 불은 틀림없고 메시아에게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하는 방법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백날 가야 메시아 왕국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의 꾀가 판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정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정면 도전할 때마다 늘 피하시거든요. 왜 피했습니까? 2300주의 예언 보면 그 70주의 예언 가운데 490년 예언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딱 나와요. AD 31년 딱 나와요. AD 31년도에 니산 14, 14일날 오후 3시에 Between evenings 그 딱 나와있던 예언이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그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미리 빨리 죽도록 하려고 애를 썼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피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돌아가시는 죽음도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범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그 예언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때 니산 14 AD 31년도에 딱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그런 핍박을 초래해서 미리 죽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을 피하기 위해서 가끔 주님께서 몰래 피하셨어요. 자꾸 돌아가시고. 그때 여러분 유다가 볼 때 그건 절의 찬스거든요. 이때 한번 싸워야지 민중 봉기가 생기고 데모가 생겨서 될 텐데 그때 자꾸 피하시니까 아유 참 저렇게 담력이 없는 분이 저거 될까? 꾀가 없으시다. 이 정략, 작전이 없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작정했습니다. 파는 것은 어떻게 그 당시에 자유시대에 사람을 팔아넘깁니까? 산 사람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 13장 그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군중 앞에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데모가 일어날까 봐. 그렇죠? 그래서 몰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이렇게 딱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 틈과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계실 때마다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있으니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때 예수께서 가장 조용하게 홀로 남들이 절대 알지 못하게 몰래 싹 잡아가서 몰래 재판하고 몰래 죽여버리면 되니까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이너서클 그 안에 있는 제자를 매수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있는데 거기서 딱 잡으면 사람도 없고 정확하다 그런 기밀을 누설하는 그 기회를 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게 은 30냥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너희놈들하고 금방 주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그 군사를 갖다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도망가시든지 아니면 피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는 것을 보자 그가 큰 충격에 빠진 것을 압니다. 자기의 꾀와 계획을 고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를 잡아 파는 자가 바로 자기가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기회를 주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한 다음에 그때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때 메시아의 왕국을 설립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지혜와 주님의 섭리와 마주치고 충돌되었을 때 이 유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고수하려고 계속 주장한 것이 유다의 실패를 가져온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모세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아주 재력이 있고 똑같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똑같은 지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모세는 굴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을 그는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요 모세가 말이죠. 이것은 뭐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모세 인기가 더 좋았으니까 안 그랬겠어요? 이건 뭐합니다 하고 봉기를 일으키면 그때 구대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러나 그거 안 했어요. 자기를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인간적인 뜻과 자기의 혈기와 맞섰어요. 맞서다가 그가 자기 무릎 꿇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배우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뭐 순순히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왕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켰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우리 생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에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크로스 아니 크로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는 장소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크로스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을 좀 보십시오. 전 다니면서요. 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을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전 다니면서 외국에서 설교할 때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참 그 경험은 얘기하고 설교해 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참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번제는 그 양의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를 잘라 꺼내내서 물로 씻고 말이죠. 이 목, 팔다리 다 잘라서 이렇게 다 단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게 번제 아니에요. 그것은 몽땅 다 있는 것을 내 오장육부가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소원 전부 버리고 하나 빠짐없는 1%에 빠짐없는 전적인 굴복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번제를 드리되 번제의 그 연기가 24시간 동안 올라가게 하라. 그 불이 꺼지지 못하게 하라.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 때 하나 드려서 24시간 동안 계속 번제 불이 타게 했어요. 그게 성소 제도였어요. 우리의 생애 그래야 돼요. 우리의 굴복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몽땅 빼어서 주 앞에 바쳐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젠 오늘은 번제 말고 내 아들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소 제도와 양자와 제사하는 것을 가르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 죽이라고요? 이건 너무나 상처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뒤뜰에서 해라. 그럼 좀 더 쉽겠죠. 그냥 빨리 해버리고 끝나면 더 쉽겠죠. 그러나 아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죽이라. 야, 여러분 이건 3일 길을 가면서 3일 길을.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시여 그 천사 다시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실수했다고 말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조용해서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조용하실 때.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끔 조용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깨우지 않고, 아마 사라를 깨워가지고 여보 갔다 오겠수다. 어딜 가시오? 모리아산에 뭐하러 가십니까? 이삭들이로 뭘로요? 번제로요? 아이고 당신 정신 나갔고요 이제. 당신 정신 나갔고요. 아마 욥의 부인 비슷했을 거예요. 예?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당신 이제 정말 하나님 믿고 믿다가 이제 정말 정신 나갔고요. You really out of your mind. 정말 정신 나갔군요 이제. 오죽하면 잠자는 부인 깨우지 않고 몰래 이삭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산 밑에 가서 그 이제 그 종들을 놓아두고 우리가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터이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날 좀 시험하시는 건데 시험하신 다음에 분명히 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가는데 세 번 질문하죠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떻게 양이 없습니까?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나무는 뗄감 그 양을 태울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고 불도 가져가는데 어떻게 실제 양을 안 가져갑니까? 이때 히브리 성경 가운데만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영어나 한국말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이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 성경 가운데 long pause 긴 잠시 쉬는 공간이 있어요. 이삭이 질문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곧 답변하는 그 중간에 긴 멈춤이 있어요. 그건 히브리 말 가운데 표현이지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너무 긴 멈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왜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는 겁니다. 속에서 벅받쳐 올라오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메입니다.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참고 이제 눈물을 삼킨 다음에 아들아 야훼 이레. 또 조금 올라가다가 또 묻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해요.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무가 있고 불이 있는데 양이었습니까? 양이. 또 long pause. 긴 쉼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아 야훼 이레. 세 번째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또 long pause. 길게 쉬고 또 눈물을 삼킨 다음에 야훼 이레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아들아 내가 시호할 게 아니죠. 그렇게 안 했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실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다. 미안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너한테 보여준 네가 20년 사는 동안에 보여준 것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건 아닌가. 내 생각 가운데 믿음. 그때 그 20살 된 그 젊은 청년이 120살 된 아버지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려. 요즘의 청년처럼 영어로 좀 더 유죠. 유. 전 그게 싫어요. 아버지도 유, 어머니도 유. 전부 다 유. 이게 사실은 버릇없는 언어지 영어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시아 영어가 훨씬 나아요. 그저 중국말도 니 할 때 니가 있고 닌이 있어요. 닌. 이죠 존댓말은 닌, 닌. 그다음에 그냥 보통 말은 니예요. 니. 유 할 때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이제 아마 이 이삭이 그때 아유 이거 아버지 정말 정신 나갔군요. 이제 한대 쳐버리고 도망갔으면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 말이에요. 떨리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날 죽이시면 내가 혹시 부활할지 모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면서요. 그럼 부활시키는 것도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가장 훌륭한 교육은 우리 부모가 생활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 눕는 이삭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예수를 상징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그 번제단 그 위치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번제단 그 뜰에 번제단 그 바로 그 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스탑 알았다. 이제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나의 소원과 뜻과 상충될 때 나를 주쳐서 죽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가 그 산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기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끌어안고 있을 때 그들이 양이 매 하고 양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기에 가시덤불에 그 수양의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 양을 건져다 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쪽에 있는 양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눈을 들어서 보면 영문 밖에 갈바리가 보이는데 그 갈바리 양이 걸려있는 그 덤불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유다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하게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노예 부리는 자를 쳐서 죽인 다음에 자기가 배운 세상의 군대 전략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를 보냈을 때 그는 40년 동안 순종했어요. 40년 동안 그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이 가시 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 가운데 임재하신 그 경험을 할 때까지 그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어긋날 때 자기 뜻을 굽히는 생활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에 실패한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두 차입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나는 내 말이 어눌합니다. 그것은 겸손해서 꾸민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만큼까지 낮췄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사의 등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
뭐가 있어요? 천사의 등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그 날개는 왜 있습니까? 날개는 왜 있는 겁니까? 날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날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공기 없는 곳에서는 날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가면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지구까지 날아올 때 천사가 날개로 난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천사의 날개를 이해할 때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을 보니까 천사들이 그룹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날개 둘로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아니 그러니까 두 개는 몸을 가리고 두 몸과 발을 가리고 둘은 자기 눈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개는 날기 위해서도 있는 것이지만 날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자기를 어떻게 할 방도를 몰라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게 날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날개를 받을 것입니다. 날개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너무나 몰라.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욕설 가운데 하나님 안 들어가는 욕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둘째 계명을 다 어겨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오늘날 교육도 휴머니즘,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부모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날 때 무엇을 택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참 교육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을 때 엄마가 청소해라 할 때 뭘 택해야 돼요? 그때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야 돼. 그것이 교육이에요. 또 자기가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안 돼 와서 설거지해라 할 때 어떻게 자기의 뜻과 부모의 뜻이 어긋날 때 그때 설거지를 하도록 자기를 굽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많이 실패해왔기 때문에 큰 아이들을 그 의지를 우리가 다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것. 희생의 정신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경험해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 늘 주님의 뜻대로만 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제가 볼 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선 경험이 다시 우리에게도 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그 십자가 지는 경험을 다 경험한 다음에 온유하게 된 다음에 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꾀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마음과 품속이 생겨야 그때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 담력이 생겨요. 그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다가도 그 혈기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면 끝까지 하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담력을 가지고 모세가 섰습니다. 그때 제국의 왕 앞에 섰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경험 아니에요?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그 얘기를 담력 있게 할 자 누굽니까? 모세 같은 미디안 광야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것이에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거 따져가지고 죄가 아닌 것 같다 회색 정도의 일이면 하고 안, 좀 죄나 그러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는 그저 조금이라도 덜 희생해서 겨우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거 말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좀 말씀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뉴질랜드에는 이 원주민들을 마오리라고 부릅니다. 마오리. 이 마오리 원주민들은 이 아메리칸 인디안처럼 얼굴이 약간 좀 까무잡잡하죠. 거기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아,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차를 타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딜 가는데 아마 뒤에 따라오는 차였든지 하여튼 옆에서 오는 차였든지 그 차가 갑자기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운전을 좀 한 모양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가 막 옆으로 따라 붙어서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킨헤드. 이제 머리를 갖다 빡빡 밀은 사람들 있죠. 남자 여자 좀 빡빡 민 부부예요. 부부인데 머리를 빡빡 읽고 까만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여기 뭐 이상한 쇠붙이 같은 거 붙인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면서 아 참 따라오는데 그저 오토바이 타는 족들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서 스킨헤드의 부부가 따라오면서 그냥 욕을 하고 야유를 하는데 뭐 계속 따라오면서 옆에서 이거 너무 무안하고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또 어렵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쇼핑센터 가는데 쇼핑센터에 가서 차를 이제 파킹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내리자마자 야유하고 욕을 하는데 아 들을 수가 없더래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코코넛이지 그렇게 말했어요. 코코넛은 겉에 좀 모양이 좀 약간 거무튀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코넛은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의 이 백인들은 자기를 키위라고 불러요. 키위라고 부르는데 키위 과실이 훨씬 더 나오니까 키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을 코코넛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희 코코넛이지 하면서 그냥 놀리면서 별 욕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고 무안을 당했는지 그걸 갔어요. 너무 다리가 떨려가지고 샵핑을 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자기 동생하고 둘이 갔다가 너무 무안당해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한 며칠 후입니다. 한 3-4일 후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인데 저쪽에서 한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바로 그 두 부부예요. 머리를 빡빡 깎은 스킨헤드 검은 이제 가죽옷을 다 입고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동생 옆에 있다가 언니 잘됐다 욕을 한번 해주고 하자 잘됐다 하면 복수 한번 하자 그때까지도 이 성미가 가시지 않은 거예요. 이 동생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더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의 뜻과 자기 뜻이 지금 상충되고 지금 다 맞춰가지고 지금 다 지금 부딪히는데 내가 무엇을 택할까? 인간의 성전을 가서 한 마디 창문 내리고 잘 됐다 실컷 비라 좀 맞아라. 그리고 좀 가슴 될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아니다. 주님의 뜻은 그건 아니지. 서더래. 서서 창문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더니 아이고 우린 절대로 너희 찬 못한다 그러더래요. 너희 찬나 죽어도 못하겠다. 왜? 다 기억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타시오. 아주 공손하게 타십시오. 절대로 당신 찬 우리가 못타요. 타십시오. 지금 비가 옵니다. 타십시오. 플리즈. 그 말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쭉 울면서 얘기했어요. 타십시오. I don't hate you. 나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타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다가 뒤에 탔대요.
계속 이제 차 가는데 조금 있다가 이 그 스킨헤드의 부인이 말하더래. I'm sorry.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또 I'm so sorry. 미안합니다. 한참 길 가면서 서로 대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친구가 돼서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점점 길게 길어지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야, 참 저 힘든 경험인데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우린 우리 세계 가운데서 매일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점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내 소원이냐, 주님의 소원이냐.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모세와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굴복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성정과 혈기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사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세의 그 거룩한 결정과 삶을 본받게 하셔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해서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